한국당의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2번 이혜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컷오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민병두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방금 전에 사퇴했습니다. 무슨 내막이 있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사퇴 선언 불과 8시간 전까지만 해도 본인에게 불리한 언론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서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선포했던 민병두 후보가 허무하게 주저앉게 된 상황은 누가 보아도 뻔한 내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병두 후보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보도자료에 민병두 후보가 사퇴 직전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게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선거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는 지극히 중립적이라야 하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에서 기재하는 후보의 직함은 소속 정당만을 기재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 후보의 직함은 동대문을의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 정무위원장도 아니고 20년 전의 경력인 전직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의 직함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으로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경력에 넣지 않는 불문율 또한 이 여론조사는 어긴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민주당 후보의 경력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던 민 후보가 불과 8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퇴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무소속 후보에게 어떤 겁박과 회유를 했을지 빤하지 않습니까? 단 8시간 만에 입장이 180도로 바뀐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곡되고 불공정한 여론조사 보도와 달리 실제 민심은 이혜훈의 승리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역 3선 의원인 민 후보를 주저앉히지 않고는 이혜훈을 이길 수 없다는 민주당의 불안과 초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혜훈이야말로 문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사람,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문정권이 가장 곤란해질 사람이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핑계로 덮으려는 숱한 경제 실정들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확하고 예리하게 파헤쳐낼 경제통 이혜훈의 예리한 칼날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무시무시한 힘을 동원해서 문정권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으로 점찍은 이혜훈을 동대문의 애국시민들이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야 한다 생각하시는 모든 애국시민 여러분, 총궐기에서 투표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혜훈을 지켜주십시오. 저 이혜훈 반드시 문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